서해안 투어 3일간의 귀가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14일차 이동은 아페도의 김대중 대교에서 군산 금강시민공원까지 166km이며 15일차 이동은 군산 금강시민공원에서 세종학강공원까지 123km입니다. 마지막 날인 16일차 이동은 세종학강공원에서 아산시 국교천까지 54km 구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해안투어 14일차 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아페도에서 신한 자전거길 인증을 마지막으로 완료하고 귀갓길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김대중 대교 바로 입구에 천사의 쉼터에서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오늘도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신안군 끝쪽에 있는 김대중 대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군산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이쪽 김대중 대교는 신안군의 맨 끝쪽이며 김대중 대교를 건너가면은 무안군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라이딩 2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경로는 자투맵에서 설정을 한 건데 이 자동차가 없는 한적한 지방도로 길을 안내해 줘 가지고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함평 생태공원이 길가에 보여 가지고 잠시 들어왔습니다. 생태공원에는 저쪽에 앞쪽에 전시관에는 뱀의 머리 모양 같습니다. 전시관이 보이고 저쪽에 매표소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시관은 안 들어가고 밖에만 둘러봅니다. 사슴벌레인가 장수하늘소인가 사슴벌레라 그러나요 이거를. 아주 거창하게 큰 놈이 저 기어 올라가는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참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그냥 보니까 그냥 빨간 게 엄청 부드러운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야, 이런 식물도 다 있네. 처음 보겠습니다 이거를. 셀카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라이딩 하면서 바로 옆쪽에 차를 한 대 가까이 붙이면서 천천히 따라오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멋있답니다. 멋있다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기분이 한창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힘내 가지고 계속 고 하겠습니다. 영광에서 고천까지 가는 그 구간에 한나절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대국밥을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순대국밥을 한번 시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주변에는 전부 다 이게 저 가로수들이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감을 보니까 늦가을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감을 보면은 왠지 좀 서글픈 이런 느낌이 드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억새가 완전히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게 아주 가을 정취를 아주 듬뿍 느끼게 합니다.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현재 라이딩 12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북서풍이 앞쪽에서 불어져 가지고 막 힘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이 부안들판 어디를 쳐다봐도 하룻밤 머물 자리가 안 보입니다. 결국은 오늘 무리해서라도 군산 하구뚝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는 금강하구 또 시민공원입니다. 투어 내려갈 때 들렸던 곳인데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총 라이딩 거리 166km,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서해안 투어 15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금강 하구뚝 인근에 있는 금강 시민공원에서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이곳은 서해안 투어 3일차의 하행길에 머물던 곳입니다. 어제는 김제쯤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는데 야영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야간 라이딩을 2시간 해 가지고 2시간 더 추가해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금강 하구뚝 금강 시민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동 거리는 약 120km 정도로 대청댐 가는 길목에 합강공원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곳은 금강 하구뚝 스탬프 투어 인증 시점입니다. 금강 하구뚝 인증 시점 부스에 도착했는데 오늘 어차피 금강 자전거 길을 타기 때문에 그랜드슬램을 이미 두 번 했지만은 또 수첩을 구입해 가지고 한 번 더 찍으려고 이쪽에 들렸더니만은 수첩을 이곳에서 안 판답니다. 안 팔고 서천 조류 생태관 이쪽에서 판다고 그쪽으로 가라랬는데 좀 이동하기 번거로워 가지고 아마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금강 자전거 길 익산 성당포구 인증센터입니다. 금강 하구뚝 기점으로 해가지고 25km 지점에 있으며 저는 수첩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얼굴 인증으로다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증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익산 성당포구 자전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금강 자전거 길 탈 때도 느끼던 감정이지만은 참 이곳은 이 바람개비가 이게 수킬로를 가면서 이렇게 길가에 설치를 해놔 가지고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바람개비 하면은 어디 익산의 이제 대명사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야,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아주 그냥 키도 크지 않고 작으면서 아주 그냥 활짝 피어 가지고 엄청 이쁩니다. 야, 그냥 환상적으로 이쁘네요. 여기서 한번 셀카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자, 코스모스하고 안전키하고 똑같네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없이 그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깊어만 가는 가을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하는 억새밭에 왔습니다. 억새와 함께 셀카 한번 인증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위치는 금강 자전거길 백제보 인증센터입니다. 이건 금강 하구뚝으로부터 한 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강 자전거길 공주보 인증센터입니다. 앞쪽으로다가 공주보가 보이는 곳인데 이곳에 인증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금강 하구뚝 기점으로 다 해가지고 약 88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한때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산성 앞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로타리를 돌아가지고 좌회전해서 나가겠습니다. 금강 자전거길 세정보 인증센터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더 늦어가지고 약간 야간 라이딩을 아마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km 정도 더 이동해 가지고 야영지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해안 투어 16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세종시에 있는 합강공원입니다.
밤새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어둠이 걷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젯밤에는 자동차들이 아예 다니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귀가 라이딩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이딩 출발합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학강공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직까지 안개가 걷히지 않아 가지고 어둠이 짙은데 이제 북쪽을 향해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제가 한 5km 이동했습니다. 5km 이동했는데 뭐 앞이 안 보여 가지고 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거 뭐 고글에 완전히 그냥 안개가 끼어 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아, 안개가 점점 짙어져 가지고 이거 앞에 20-30m도 안 보입니다. 이거 안개 이거 언제나 거치려나. 안개 낀 차 전 걷기. 저는 지금 학강공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고복저수지까지 왔습니다. 안개 속에 어둠을 헤치고서 여기까지 1시간 이동해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해가 약간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개하고 치고 이제는 라이딩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이쪽 세종의 베어트리 파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벌써 이 단풍이 빨갛게 물들은 게 아주 경치가 보기 좋습니다. 이 주변에 전체가 다 이게 물들었는데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아산을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여행을 나갈 때는 은행나무 잎이 파란색이었었는데 벌써 계절이 바뀌었는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국교천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일 동안의 서해안 투어, 오늘 귀가 라이딩을 사방사방하게 안전하게 아산시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일차 귀가 라이딩을 끝으로 16일 동안의 서해안 투어 전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어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고생보다는 성취감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지고 안전하게 아산시까지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투어하는데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자전거 만세! 털보 작가 만세!